네, 이번에는 다비치라고 혹시 아시죠? 아유, 파리파리 알죠. 예, 네, 파리파리. 이혜리 씨가 이제 너무 축하해요. 시집을 갔는데 그럼요.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, 잘살수 있을 것인지. 등남의 기운이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혜리 씨의 사주 자체가, 남편복이 있으시네. 뭔가 친구처럼, 뭔가 동지처럼 재미나게 지내실 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. 근데 근한 3에서 5년 동안은 입에서 미소가 끊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.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정말 부부의 합이 너무 좋으면은 양쪽이 다 상승을 하잖아. 약간 그러한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으실까 싶어요. 근데 이상하게 괜히 남편분이 뭔가 사업을 한다. 남편분이 뭐 하시는지 모르죠. 왜 네, 몰라요. 근데 남편분이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면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, 혹시라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이 조금 지지부지할 수는 있어요. 근데 다만 이 고생 끝에 낙이 오시는 사주니까, 어떻게 보면 같이 상승의 기류가 있으니까 조금 그것만 유념하셨으면 좋겠어. 근데 이 진짜 남편복 있으시다. 부럽네요.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결혼해서 그래도 행복한 생활이 이어질 것 같고, 등남의 기운이 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쯤 좀 신곡이 나오지 않을까요? 근데 이 신곡을 좀 내년에 내셨으면 좋겠어요. 준비를 하는 게 있으시다면 내년에 오히려 더큰 명성이 좀 있겠다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잘하시면 됐지만,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약간 시댁과의 갈등이 좀 있을 수 있다. 근데 웃으면서 되도록이면은 넘기시고, 제발 오해의 불씨를 좀 만들지 말아라. 이 말이 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. 시댁은 뭐 어떡하겠어, 여자 입장에서. 근데 다만 오해 만들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셔서, 뭔가 분란에 분단의 소지가 있다 치시면은 그거를 일찍이 잠재워라. 그래놓고 나면은 평탄한 평온한 결혼 생활이 되겠다 그러세요. 잘살수 있다. 잘살수 있다.